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4개 세션 주요 발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과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실 분은 이제 각자 소속과 이름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연사한테 이제 지목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같은 답변을 해주실 연사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없을 경우에는 제가 임의로 배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 배분인데요. 이제 원래 이제 4시 20분부터 저희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여 분 남아 있는데 질의 응답이 한 통상적으로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꼭 필요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플로어로부터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 보시지 마시고, 이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질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UN SDSN 코리아의 진세봉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환경 분야 발표 맡아주신 홍은경 박사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 코이카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세부 목표가 굉장히 모호하고 수사적인 표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SDG가 기존의 MDG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SDG를 우리가 각국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이고 어떠한 세부 목표치를 가지고 갈 것인지를 의논하는 과정이 이 SDG 추진 체제이고 가장 큰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호한 목표치가 유엔 쪽에서 발표가 되었다는 게 그렇게 크게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우리 각국 실정에 맞게 이 지표들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국내적인 이행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이거를 개도국들이 어떻게 세부적인 각국의 지표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지, 그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나 사업들을 어떻게 구상을 해 가고 계시고 또 이행해 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라는 말이 참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패스가 있는 거고, 다음 스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시된 세부 목표랑 지표가 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수정되고 다듬어지고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과정이기 때문에 미약한 점은 있고, 분명히 저는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옳고 그르냐의 얘기보다는 그래도 글로벌 지표이기 때문에 한눈에 딱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럼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피드백이 전해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제시되는 세부 목표와 그리고 전체 목표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부조차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추후 논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완벽하면은 추후 논의가 없겠지만 분명히 인정하게 여러분도 주지하시다시피 앞으로 추후 회의를 통해 이건 다듬어질 여지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새로운 목표가 한꺼번에 훅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논의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이제 그 국가 간 논의를 통해서도 서로 알고 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조금 수정돼야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이제 개도국의 새로운 전략이나 사업에 있어서 이제 각 개도국이 SDG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는 여부나 아니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세범 연구원님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SDG가 지금 코이카의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계속 이제 우리 박사님이 항상 표현하시는 거에 의하면 이제 하나의 항상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SDG를 고려하지 않고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하나의 유행이라면 유행이 되어버렸고 큰 기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는 그럼 개도국이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까 통계청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역량강화 통계에 대한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이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아마 이제 올 초에 이런 이제 지표나 세부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안이나 그리고 이들의 통계를 지원하기 위한 또 세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이제 곧 그런 논의가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이 이제 모호하게 설정된 지표가 이제 국가별로 맞춰서 실정에 맞춰서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호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 오픈 워킹 그룹에서 발표한 그 최초 제안서 드래프트를 보면 X%라고 명기가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목표치를 합의를 하질 못해서 X% 감축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파이널 버전에서는 상당히로 이제 X를 남겨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이 돼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한 목표가 뭔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분명히 후퇴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SDG가 아까 원도영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MDG와 다른 것이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합의를 도출을 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모호하고 수사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합의를 도출해 큰 그림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표현이 된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이카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또 약간 덧붙이면요. 지금 아까 원도영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SDG 관련해서 소녀를 위한 삶,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삶, 그리고 과학기술 혁명, 혁신 지원 등 이런 그 정부 차원의 SDG 사업이 있습니다. SDG가 이제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다 발표를 하셨고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사업 개발에 들어갔고요. 2016년부터 이제 본격 조사 및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오늘 네 분 발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요. 저는 코리안 에이드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오늘 방금 홍은경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코이카 사업이 이렇게 SDG에 이런
SDG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최근 뭐 언론을 보면은 코리안 에이드에 대한 비판이 정말 강한데요. 예를 들면 코이카에서 발표한 보건 의료 중기 전략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아프리카의 그 나라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상 외교가 박근혜 대통령에 갔었을 때 그 트럭 열 대를 주는 방향으로 참 SDG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김재현 박사님, 저는 좌장이기 때문에 제가 하기에는 좀 이 발표 내용에는 없어가지고 코리아이드 관련한 게 SDG의 이제 이행 여부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트럭을 통해서 이동형 트럭을 통해서 이제 보건을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저희가 그 이동형 그 모바일 그 헬스 트럭 같은 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 그때 이제 이라크 지원 본부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이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분쟁 취약국 이런 나라들은 보건 시스템이 이제 좀 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소를 한번 올려면은 정말 그 원래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그 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모바일 트럭을 지원하면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게 좀 비판을 받는 이유는 이제 좀 SDG가 갖는 어떤 그 각 국가가 좀 주체적으로 이 개발 협력에 동참을 하고 좀 상호 협의를 해서 충분히 상호 협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일방적인 거 아니냐. 공여국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좀 결정한 거 아니냐. 막 약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 코리아 에이드를 좀 지속 가능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저희 코이카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정상 외교 차원에서 이제 다양한 부처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농림수산부하고 그다음에 그 뭐 문화관광부도 있었고 저희 외교통상부 등등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좀 더 이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보건 관련한 그 지원한 트럭을 통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현지에서 이제 그 월 2회, 3회 이상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좀 단순하다 약간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좀 더 그 현장에 맞게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그 내부에서 이제 각 국가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서 좀 그 정말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거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사실 이 정도고요. 비판은 네, 저희가 수용을 하고 대신 뭐 이미 저희가 그 외교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대한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기획조정팀 이한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해주신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일단은 되게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SDG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그 중에 그 모든 목표 달성에서는 수치가 베이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션 중에 한 개가 poverty인데 그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서 말하는 poverty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poverty가 $1.25를 하루에 $1.25의 생계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직 이제 인컴만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수치인데 이거를 달성하게 된다면 차후의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수치를 달성했다고 해서 그 수치를 달성한 그 사람들이 모두가 기본권과 인권과 생존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세태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poverty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poverty는 어떤 의미에서의 poverty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5의 생계유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전문가가 계십니다. 여기 있죠. 김재현 박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목표 1 정확한 그 명칭은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빈곤이라는 게 다면적이고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5 미만의 삶은 세부 목표 1.1에 해당됩니다. 1.2를 보시면 국가별로 정의된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축한다. 이건 이제 상대적 빈곤의 개념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은 절대적 빈곤선이 이제 월드뱅크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도 작년 2015년 10월에 $1.9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그래서 프로그레스 투워드 SDG 리포트는 $1.9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 필요한 금액을 이제 월드뱅크에서 계산을 해서 인컴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빈곤의 목표들을 쭉 보시면 단순히 이제 소득 수준의 빈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다면적인 부분들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빈곤이 다면적인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17가지 목표 그리고 MDG에서 8가지 목표들이 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로서 마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전부 $1.25만 갖게 해주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정말 생존과 연관된 절대빈곤을 이제 기본적으로 없애고 그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목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달성을 하자는 것이 SDG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차후 됐죠. 네. 뭐 약간 덧붙이자면 이제 결국 소득 $1.25 이제 뭐 최저 생계 비용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건, 교육 기타 영역에서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개인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악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다시 이제 그 빈곤의 피드백이 돼서 악순환을 일으키는 뭐 그런 다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DG 주요 지표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 제일 뒤에 계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기후환경팀의 근무한 이찬우라고 합니다. 먼저 원도영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HLPF였나요? 그 회의를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표 중에 잠깐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논의 중에 총괄 기관도 아마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발적으로 참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총괄 기관을 즉 SDG 이행을 위한 총괄
관장하는 기관을 어느로 무엇을 어디로 하겠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부처가 이 총괄 기관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분 박사님께는 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지금 그 제야든가 연구기관에서는 많은 이 인디케이터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은 소셜 프로그레스 인덱스라는 걸 SDG에 접목하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유엔에서 그 얘기하는 것을 많이 집중을 해 주셨는데 어떤 연구기관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표 인덱스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올해 이제 1월에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에 보면 그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서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올해 이제 HLPF하고 그 인디케이터 논의 이런 걸 좀 종합해서 보고 그 국제사회 논의를 보고 이제 그 SDG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 정부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볼 거고요. 예,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러니까 SDG 이행을 이제 지원하는 거, 다른 개도국 이행을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하나하나 이제 그 나라가 SDG 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럼 교육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의 다이멘션이 있고 하나가 이제 얘들이 이제 SDG 이행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고 제대로 어프로치를 하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두 가지 다이멘션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다이멘션은 저희가 아까 저 개발협력 구상을 제가 세 개만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당연히 새마을 운동에서 이제 농촌 개발 부분이 또 하나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SDG로 얘기하면 한 2번, 3번, 4번, 이 정도 6번, 이 정도 해서 특히 2, 3, 4 위주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 기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SDG 이행 제대로 이걸 어프로치를 이제 전략과 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그게 구심점이 UNDP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UNDP가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UNDP가 맵스라는 자기네들 전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리밍, 액셀러레이션, 폴리시 서포트.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자세한 자료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메인스트리밍을 하고 이런 SDG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 이행을 가속화하고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이제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맵스를 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적인 채널을 위해서 SDG 정책적인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도 좀 적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곤 말씀하셨는데 빈곤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SDG 타겟 1.1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거고 아까 인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SDG 협상을 하면서 SDG 16번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인권이라든가 피스 빌딩 이런 게 거버넌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그런 것도 다 빈곤 퇴치하고 연관이 되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빈곤하고 무관한 SDG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히. 네, 또 아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네. 아,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월드브랜드 총괄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홍예지입니다. 먼저 네 분 강연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 질문은 네, 제 질문은 아까 박영실 사무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강연 끝에서 국가 통계 생산 기관을 넘어선 통계 생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이 되는 것을 통계청의 역할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각의 기관마다 기준이나 방식이 다르게 데이터가 생산이 될 텐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를 통계청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어느 선까지 어떤 기관의 통계까지를 관리할지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가 뭐 신뢰도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계 생태 시스템이 좀 더 확장되고 그 안에서 통계청이 좀 더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가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들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약간 이상적인 수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그 SDG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혁명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그 SDG 커버리지 향상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이외에 뭐 빅데이터나 행정자료 등 다양한 기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좀 더 활용해서 그걸 좀 더 신뢰성 있는 통계로 만들어서 그거를 좀 SDG 커버리지 향상하는 데 하자는 것이 데이터 혁명의 핵심일 텐데 그 일환은 아니지만 통계청에서도 이제 기존에 이러한 흐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통계 생산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만든 통계들 예를 들면 뭐 귀농이나 귀촌 관련 통계들도 행정자료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임금근로 일자리 통계들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통계청 내부에서도 빅데이터 통계과가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제 민간 그런 부채나 뭐 신용 관련 그런 데이터들 민간 기업과의 MOU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입수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작업들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 말씀을 못 드린 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아무튼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통계청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통계청 역할이 크게 집중형이랑 분산형이랑 구별이 됩니다. 집중형은 모든 그 국가에 해당되는 통계를 통계청에서 모두 생산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분산형 통계는 그런 인구 센서스나 경제 센서스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을 하고 그 부처에서 필요한 통계들은 자발적으로 생산하는 게 분산형 통계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분산형 하에 하더라도 통계 중복이나 자료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형이 가미된 분산형 통계 시스템들을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통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통계 작성 기관 내부에서는 말씀하신 자료 품질 관리나 이런 모니터링 등이 어느 정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어떤 기준 설정을 좀 더 통계 작성 기관이 아닌 민간이나 이런 데도 제공을 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많이 그런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 유출이나 이런 이슈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통계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에 포함시킨다면 그냥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포함시키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표를 대응하고 실제 이제 모니터링까지 거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불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원도영 과장님도 그 회의 다녀오셨고 각 국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5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질문을 이제 한 개 내지 예, 저기 짧은 질문을 하나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쪽에 여자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코이카나 ODA 코이카에서 하는 ODA나 그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오게 되었고 정말 SDG에 대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MDG에서 SDG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 그런 규정 그런 것들이 원래는 개도국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선진국도 포함이 그러니까 원래는 선진국들만 있는데 개도국도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개도국의 발전에도 좀 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정말 제가 아프리카나 개도국에 위해서 살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3 꿈나무 미래 세대죠. 예, 저기 아주 너무 진지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프리카 어디 살고 싶으세요, 혹시? 지금 제가 존경하는 김효은 대사님이 지금 가고 가 있는 세네갈에서 세네갈이요? 네. 네. 김효은 그 지금 대사님인가요? 아무튼 거기 그 책을 읽으시고 아마 그렇게 꿈을 꾸셨나 봐요. 네. 예, 예. 세네갈 저 우리 홍 박사님 어떠세요? 세네갈에 살만 할까요? 어때?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또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네갈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젊음이라고 해요. 젊음이라고도 하기에는 너무 아직 너무 자라나는 새싹 꿈나무 이런 표현 너무 진부한가요? 아무튼 좋은 꿈 항상 간직하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것만으로도 꿈을 위해 가는 벌써 한 걸음을 벌써 내딛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너무 이제 질문에 대한 제 답이 행여나 우리 학생분에게 너무 이렇게 제가 판에 박힌 답을 줘서 오히려 그게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심을 갖는데 제가 혹시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요. 탄소 규정이나 이런 게 왜 기존에는 선진국에만 적용을 했는데 왜 개도국에 이번에 작용을 하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SDG 그 전반 내용에는 탄소 규정에 관한 내용보다는 전 지구, 그러니까 선진국과 개도국에 같이 참여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교토정서라고 교토에서 우리 기후변화를 위해 우리 다 같이 논의하자라고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한테 온실가스를 이만큼 규제하라라는 내용이 줍니다. 근데 기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선진국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왜 의미를 주지를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반면에 또 개도국 입장에서는 너네가 지금까지 배출한 것에 비하면
지금까지 너네가 주어진 그 의무감은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참여 못하겠다라는 그런 양면에 그런 서로 대립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내용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실은 SDG 내용은 아닌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21차 파리 당사국 총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협정이란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이 다 같이 노력을 하자. 그리고 오늘 발표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각국에 이제 무엇을 규정을 했냐면 너네가 배출할 수, 그러니까 감소할 수 있는 양을 알아서 보고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국 나라는 자기 수준에 맞게 감축량을 정하고 그걸 5년마다 다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다시 제출할 때는 기존의 감축보단 더 많이 감축할 것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무성은 부과돼 자율성도 역시 부과한 그런 협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는 SDG였지만 이제 탄소 얘기나 개도국과 선진국의 참여 얘기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기후변화 이번에 그 파리 협정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이 참여한다라는 그런 식의 어느 정도 의의를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30 개발 의제 그 전체 SDG 이 전의 챕터를 보시면 이제 원칙을 확인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확인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이 원칙이 바로 이제 아까 홍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모두의 책임이지만 이제 차등적으로 책임을 나눠서 이제 그 이행을 하는 이제 이런 원칙들인데요. 감출량을 이제 차등화한다든지 기간을 차등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이행에 이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전 지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의 책임인 것은 맞다. 이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DG의 어떤 지표 이행과 모니터링 전반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참여해 주신 그 고등학생부터 그 다음에 일반인 그 여러분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발표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개발협력 포럼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